좋게 봐주십시오. 먼저 개선언이 있겠습니다. 개선언은 저희 이모연 수염불교대학 총동문회장님께서 개선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마당이 아주 흥겨웠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예, 멋지고 즐거운 시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염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임호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17규구 분사 금산사 포교당 혁신도시 수연사의 전북지역 불자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12월은 1년 중 가장 바쁘고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이 바쁜 일정을 뒤로한 채 오늘 어렵게 화엄 수염불교대학 총동문회 송년 행사에 참석해 주신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67년 화엄불교대학 수염불교대학 총동문회 송년 행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화엄불교대학 송재익면 총동문회장님 나오셔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 일원 근스님과 대덕스님, 전라북도 신도의 한광수 회장님과
안준하 임규래 전 불교대학 총부문회 회장님 그리고 각 신행단체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화엄불교대학 수원불교대학 사무국과 재학 중인 회장님, 제일 수고하신 불교대학 동문회 각희수 회장님, 총무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인공은 연말 행사 바쁜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동문 여러분들입니다. 동문님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년 송년 행사는 4년 만에 치러지고 처음으로 수연 화엄불교대학 동문회가 수연사에서 같이 하는데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문회에서는 나름대로 교구본사 행사와 대불련, 군법당, 청년회 지원하였으나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동문회 제17대 구성 변화를 주고 짜임새 있게 운영하여 재학생 지원과 각 기수별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문님들이 불교대학에 관심 갖고 내년 24년 재학생 모집에 주위분들 추천하여 수연 화엄 불교대학이 50명 이상 입학시켜 줄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대학 학생이 많아지고 졸업 기수가 동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보교사를 많이 배출하여 보교사가 전법에 앞장서고 각 신행단체가 뭉쳐서 교구본사와 사찰 행사에 적극 참석해야 합니다. 전국 불교가 약세라고 하지만 우리 신행단체 조직 구성은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고 전국 어느 본사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 구성원을 활성화되도록 서로 노력하고 교구 본사에서도 도움을 주시면 전북 불교가 번창할 것입니다. 제가 금년 신도회장님 친 축사에서 앞으로 불교 행사에 단체장님과 의원님들 얼마나 참석했고 도움을 주셨는지 말씀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참석한 김성주 국회의원님, 도우회 국지영 의장님, 이덕춘 변호사님, 고종은 변호사님, 그리고 불교 청년회 전북지구장을 역임한 김성규 전주시 의원, 그리고 화환과 축전, 축기를 보내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불기 2567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동문인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일정 마무리 잘하시고 오늘 참석하신 인연으로 부처님 가피로 건강과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교에 오시기 바랍니다. 금일봉을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엄불교대학 총동료입니다. 나가서 같이 촬영하시죠. 감사패 화엄불교대학 2023-1 성명 강망권 법명 지덕 이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 평소 나눔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특히 전북불교 발전과 포교 및 신행활동에 헌신적인 활동으로 다해 귀감이 되었으므로 전북 종도들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불기 2167년 12월 9일 화엄불교대학장 1원 앞장 이어서 임희창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꽃다발과 금일봉이 전달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임희창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화엄불교대학 2023-2 성명 임희창 법명 청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스타 꽃다발과 금을봉을 전달드렸습니다. 이혁수 회장님 꽃다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임호연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수연불교대학 2023-1 성명 임호연 법명 지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과 금일봉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감사패 받으신 세 분 학장선생님과 함께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2023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 하음불교대학과 수연불교대학 총동문회 송년 행사에 참석한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교 전법과 우리 사회의 행복을 위해 불교대학 운영에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 전북불교회 관주지 재환스님, 혁신도시 수연사주지 응북스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불교대학의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학생들 의견을 수렴하고 이와 동시에 스님들과 신도들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에 최선을 다하는 송재면 하음불교대학 총동문회장님과 임호연 수연불교대학 총동문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한 불교대학 동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주신 제17교구 신도회 한광수 회장님, 포교사단 전북재단 김영수 단장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구 도의 의장님 빠졌어. 북주영은 도의 의장님. 갑자기 나타. 그리고 신도의 수석 부회장님들, 그리고 신행단체 여러 단체장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코로나19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일상을 해보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 안팎으로는 또 다른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전히 갈등과 대립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생명 존중 사상을 중시하고 이 타임을 강조한 부처님 가르침에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신행하는 것은 나 홀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가정이나 사회, 나아가 국가와 인류의 크고 작은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자리를 같이한 하음불교대학과 수연불교대학 동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생활에서 잘 실천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회도 더욱 건강하고 신심을 굳건히 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부처님 전에 축원하면서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과 기기와.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행사가 좀 자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좀 화합을 할 수 있고 또 소속감도 느낄 수 있는데, 이 행사가 내년에는 좀 많은 행사들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불교대학 동문들은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그 강의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왜? 본인의 의지로 불교대학에 나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초등학교부터 해서 대학교 뭐 이런 공부하고 다른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불교대학이 면맥이 끊이지 않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능동적인 생각들을 조금 더 주위 사람에게 좀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제가 우리 아까 오전에 조실스님 뵙고 그래도 한 100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우리 부처님 법을 알 수 있도록 또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 동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년회 행사에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좀 잘 왔습니다. 좀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분발해서 좀 내년엔 좀 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오늘 우리 좀 더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년회 행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런 이 지금 35기잖아요. 그죠? 수연사가 지금 6기.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면 좀 더 우리가 불교대학들이 더 번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송년회 밤 즐겁게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떡목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셨는데요. 저는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뭐 경조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왔습니다. 왔는데요. 아까 우리 성재면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혜와 자비는 기본이겠고요. 그런데 그 지혜와 자비를 길러내는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종교와도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예, 다양성입니다. 우리는 그 다양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해하고 너는 나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다 함께 손을 손잡고 널리 널리 알려주는 시간과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원불교대학은 사실 이제 그런 말을 시작해서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습니다. 화엄불교대학은 뛰고 있죠. 마라톤 선수입니다. 35년의 역사와 6년의 역사. 하지만 입적하신 조실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가 동체의 대비란 말 아시죠? 예. 사실 수원불교대학과 화엄불교대학은 가족입니다. 그렇죠? 사촌지가 아닙니다. 예, 사촌이 함께 가족이 돼서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죠? 네. 보현사 주의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종종 때로는 경쟁하는 관계에서 때로는 화합을 하면서 우리 같이 늘 손잡고 전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힘써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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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쪼록 그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연시 행복하게 또 반성도 하고 참여도 하고 갑진년 여러분들 소원을 위한 발언을 꽉 담아서 발언을 우리 담으신 중에서는 김성재 의원님 제가 꼭 찍어드려야 되겠네요.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신도의장 한광수입니다. 네. 뭐 앞서 이렇게 아주 귀한 말씀 해주시고 또 저 역시도 화엄불교대학 수연불교대학 송년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큰 영광이고 가장 기쁜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우리 화엄불교대학
송재민 회장과 또 수연불교대학 회장이신 이모연 회장님께서는 저희 신도회를 같이 저와 함께 하면서 신도회 활성화라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큰 열정을 다하시는 회장님으로서 제가 평소에 많이 존경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좋은 행사에 교구장 스님께서 불교대학의 발전과 어떤 화합을 위해서 경례금도 전달해 주시고 또 이 자리는 아까 우리 송재민 회장께서 강조한 우리 바쁘신 의원님들 국회 김성주 의원님, 전라북도의 국주영은 의장님과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이덕춘 변호사님 많은 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또 이게 부처님의 법을 함께 배우고 다지는 그런 자리가 크게 보람되고 뜻이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아주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북 불교를 많이 아끼시고 관심을 가져서 이런 행사에 많이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면 큰 국정이나 지자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큰 교훈이 오늘 여기에서 얻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많은 그런 좋은 덕행이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우리 불교를 찾아오시고 불교인들과 함께 덕담을 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가 많으신 두 불교대학 회장님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교구장 스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격려사에 앞서 일자원자 큰 스님을 비롯한 대덕스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처럼 어려운 시국을 거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게 됨을 축하드리면서 앞에 격려사 하는 이 저는 몹시 떨리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화엄불교대학과 수연불교대학 이 두 불교대학이 함께 이 행사를 치르게 됨을 거듭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 계신 동문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곧 부처님의 세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두 불교대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체계적으로 훌륭하게 받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곳으로 포구사 양성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수행하시고 부처님을 부처님법 전하시면서 또 주경 야독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부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